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군요. 네 분 나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두 분이십니다. 네,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 시시한 두 분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걸 먼저 다뤄보죠. 이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건데 국회의원 지금 107명이 이제 동참했다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임성근, 이동근 이 두 명 부장판사의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골자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네, 있었죠. 이 기자 재판 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일본 기자의 판결문을 미리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분명히 이런 재판 개입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 당시에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적었냐면요. 네.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론을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를 했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 네. 무죄긴 하지만 위헌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뭐 네. 법적인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이. 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재판부 네. 뭐 양승태 코트라고 이제 네네. 보통 표현을 하죠. 상고법원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정권과 결탁을 해서 당시 정권이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주거나 유도하도록 하고 네.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탄희 전 판사, 현재 의원이죠. 실제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뛰쳐나와서 이 사법농단에 대한 이야기를 용기 있게 고백을 했고 네.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제기를 했었죠. 네. 네, 이게 사건 성격으로 보면은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재판 관여까지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정권의 어떤 심기 경호 차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판사들까지 움직이게 됐던 네. 그런 경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제안하셨어요. 네. 왜 오늘이어야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뭐 저희가 오늘을 미리 기획한 건 아니고요. 네. 이 두 판사가 사실상 도피성 퇴직을 하게 됐는데 네, 도피성.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퇴직일이 다가와서 저희가 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탄핵 소추 제안서에 의원님들 서명 날인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0명을 넘어서는 시점이 되어서 네. 지체 없이 오늘 바로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150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정당 내부의 당론 결정 절차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만 다 참여를 해도 뭐 충분한 숫자 나올 것 같은데 그 의원님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당시 재판부가요. 위헌적인 불법 행위로 징계는 할 수 있어도 직권 남용죄, 이 법리에 따라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게 좀 어렵게도 들리는데 쉽게 해석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재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런 건 우리 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헌법재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판결은 결국
형사 재판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헌법 재판 받아라. 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네. 형사 재판으로는 그러니까 죄가 뭐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적용된 직권 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인 건가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예. 물론 그 법리 자체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임성근 판사가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썼거든요. 그런데요. 지위를 남용한 게 직권 남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마저도 이거 헌법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법리 해석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판사가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이거는 좀 상상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은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죠. 누가 봐도.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자기는 이제 법대에 앉아있는 판사가 재판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눈 마주치고 호소를 했는데 저는 자기가 모르는 어떤 판사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뒤에 숨어서 판결문을 유출시켜서 거기서 수정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직 그 법복을 입고 있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 감정상으로는 상식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법원 자체의 징계를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징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법원 자체 징계가 있고 헌법재판을 통한 징계가 있는데요. 네. 자체 징계는 정직 1년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상. 아, 정직. 그리고 또 징계 시효도 짧아요. 3년밖에 안 돼요. 네. 반면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는 탄핵을 해서 이제 파면을 할 수 있고요. 네. 시효도 없습니다. 아, 시효가 없군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참 운이 좋은 건지 네. 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게 2015년도였는데요. 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게 2019년 1월이었거든요. 네.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밝혀졌는데 2019년이니까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 자체 징계 그 시효 3년 이게 지나서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임성근, 이동근 판사가 2월 중에 뭐 퇴직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사직서를 제출을 한 건가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 탄핵까지 시간이 좀 촉박한 거 아닌가요? 예, 참 빠듯한 일정이고요. 네. 집중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특히나 이동근 판사는 이 사직서 수리일이 1월 28일이라는 지금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아. 그날 퇴직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날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탄핵소추가 되면 사실 사직서 수리가 보류되거든요. 아. 그래서 1월 28일 이전에 사실 탄핵소추를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네.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직서 수리를 좀 보류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라도 좀 빨리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보류할 수도 있는 거군요. 충분히. 그렇죠. 재량입니다. 재량으로. 이건 수리하면 좀 곤란해지지 않나 싶고요. 하나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원님께 불만이 처음부터 이 사법농단, 뭐 법관 탄핵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네 몸까지 네. 상해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기를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참 일단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이 두 판사가 이렇게 도피성으로 갑자기 나갈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었고요. 네네네. 뭐 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시효가 없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좋은 기회를 찾아보자 이러면서 조금 우선순위를 밀어놨던 게 지금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107명의 의원들이 일단 모여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근본적으로 질문이 사실은 이제 양승태 코트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많은 판사들이 재판 받았고 또 상당수는 또 1심 재판에서 뭐 무죄를 받고 다시 복귀한다던가 전반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 두 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른 분들도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헌법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사실 대법원이 좀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뭐 제가 이걸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징계를 하고 나면 당사자의 징계를 물론 다툴 수 있잖아요. 네네. 징계 취소 소송을 내겠다. 그러면
판사의 징계 취소 소송은 대법원 단심입니다. 대법원에서 바로 재판을 해요. 네. 근데 그 대법원 단심 재판이 지금 2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냥 안 하는 건가요? 심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판사들이 중간에 지금 이 두 명이 도피성 퇴직을 하듯이 계속 퇴직을 하게 되면 징계가 확정 안 됐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관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관 예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대법원에서 자체 징계를 한 것만이라도 좀 빨리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좀 수수방관 팔짱 끼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107명까지 동의를 했다. 물론 많은 수가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절차는 대략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오늘 저희가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각 정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당별로 당론 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네. 열 계획인 것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총회가 될 수 있으면 주초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의총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또 이제 국회 본회의 절차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네, 일단은 1월 28일 수리가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좀 촉박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아쉽죠. 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명의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긴 했었지만 사실 지난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민걸 정다주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도 또 했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곳곳에 그 당시 사법농단과 연루됐었던 직접적으로 연루됐었던 판사들이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 정다주 판사 같은 경우는 품위 손상으로 감봉 5개월까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4개 정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긴 하나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입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피성 퇴직, 도피성 사직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역대급으로 8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게 또 법관들이 줄사표 낸 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두 명의 판사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이게 전례가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헌법 체계 이후로 한 번도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죠. 네. 이렇게 사례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한번 그거를 명확한 사례를 좀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15명의 법관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8명을 파면을 시킨 전례가 있고요. 일본만 해도 이제 9명을 탄핵 소추해서 7명을 파면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번에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견제에 나선 것처럼 네. 법관들이 이제 성역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그 법관 탄핵 추진은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판사 수가 아까 말씀하신 뭐 80여 명의 사직서를 냈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고 평가를 혹은 분석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상 이 전관예우 관련돼서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간다는 분석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이제 그런 분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슴 아픈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실은 짱짱한 직책까지 올라갔었던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개업이 네.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네.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아들을 법한 유명한 로펌에서는 그걸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건 뭐 다른 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이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법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의적절하다. 너무 공교롭잖아요. 이게 뭔가 우연이 너무 공교롭게 겹칠 때는 이유를 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현행 이제 변호사법에서는 이제 전관예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3년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법 부장판사 이상이나 검사장 이상을 한 사람들 그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직전에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간과 관련 사건을 퇴직 이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묶어놨습니다. 네, 네. 네. 원래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더 강화를 시키는 네네. 건데
이거를 퇴직 직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의 사건을 퇴임 후에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이렇게 이제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바뀌기 전에 좀 선수를 쳐보자라는 생각이 시기적으로? 아예 없다고는 네. 네,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6111번님,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재판에 개입한 판사들이 명예롭게 퇴직하게 둘 수는 없어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주디 만사님. 아, 공수처 대상이 될까봐 내빼는 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 샵 0951번으로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화제를 조금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정세균 총리가 뿔났습니다. 지금 화가 나셨어요.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창섭 평론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정세균 네. 국무총리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죠. 네.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 기획재정부 등은 국회와 함께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라고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라디오 방송 그리고 네. 본인의 행보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뭐 선별 지원 뭐 등등에서 표현을 지원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상황 자체는 이제 시혜책이 아니라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했기 때문에 네. 정당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손실 보상 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라고 보상. 얘기를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한 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의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헌법 정신에 입각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헌법 23조에 보면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뭐 사용 또는 제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헌법 조항에 그렇죠. 이제 있다고 네.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기재부가 항상 이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부처지 않습니까? 이 네. 기재부가 난색을 또 표했고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격노했다는 후문이 들리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당연히 그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이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기재부는 정부가 어떤 보상책, 지원책, 대책을 표현했을 때 늘 한 번도 그대로 따른 적은 없습니다. 네네. 함부로 이제 곧간을 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네네. 사실 아니 이제 뭐 자기 곧간도 네. 아닌데 왜 그렇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네. 일단 충정은 이해하고 그래서요. 네. 네. 어려울 때 이 곧간을 풀어야 한다는 것도 판단하는 것이 이제 기재부인데 곧간에 자물쇠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키도 분명히 줬거든요. 열 수 있는 키도 줬는데 자물쇠만 너무 꽉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잠그기만 한다. 네. 네. 그래서 잠그기면 너무 잠그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해외 사례를 조사했는데 뭐 해외 사례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표명했지만 네. 해외 사례는 찾아보면은 이름만 다르지 이런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 방안은 네.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다라는 얘기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코로나 19 상황도 해외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처음 겪는 없었죠? 일이죠. 그럼요, 네.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네. 가지 않은 길을 언젠가 가기 위해서 사실은 고위 공무원들을 임명을 하고 그런 어떤 정무적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관이라는 네. 자리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초유의 사태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그 초유의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거를 좀 입각해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정도는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국무총리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네. 일단 이걸 하겠다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검토를 하는 거랑 검토를 한 뒤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기재부는 일단 검토를 한 뒤에 할지 말지를 봅시다라고 하니까 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처음 어떤 정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를 미리 약간 좀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놓고 네. 정책을 따라다 보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가 사람이 어차피 하는 만들어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당 김 대표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어떤 상황인데 과거의 방식, 과거의 의식으로만 뭔가 판단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격노한 정세균 총리 뭐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홍남기 총리가 협의하겠다면서 글을 남겼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찝찝하죠. 왜냐면은 이 부분을 내부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제도와 방법은 무엇인지 해외 벤치마킹할 입법 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하겠다가 아니에요. 살펴보고 짚어봤는데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솔직히 말하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끝에 이렇게 문장이 또 있네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뭐 이런 문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사실은 미국이건 독일이건 일본이건 지금 그야말로 전례 없이 돈을 풀고 있는데 네.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화수분을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어렵게는. 말하자면 지금 국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다 같이 이제 인식을 한 상태에서는 일단은 살리고 보자라는 게 조금 더 앞에 놓여있는 어떤 가치라고 보여져요. 다른 국가에서 하는 거를 참고를 할 거면 네. 그렇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을 우선 참고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기재부 직원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네.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그 청취자분들도 사실은 이제 찬반 팽팽합니다. 뉴1004번님. 기획재정부는 나라 국간직이라서 느슨해선 절대 안 된다. 일단 이제 홍 부총리 쪽에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간직위가 주인 행사하면서 권력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거 보니까 또 뉘앙스가 다르군요. 관료주의가 제일 극심한 부서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저보고 네. 니 돈 아니라고 막 쓰자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건 아니죠.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나왔는데 암에 네. 걸려서 그 사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트 그거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이 아픈 가족한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봅시다 라고만 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에 지금은 좀 공감하시는 비유를.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실보상제를 실시해야 되느냐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부채 얘기하면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통적으로 기재부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가계부채 대출 잔액을 조사했습니다. 네. 988조 8천억인데 1년 사이에 10조 5천억 원이 급증했고 이는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가계에서 각 가정마다 대출을 많이 땡겨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계는 빚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는데 국가 부채는 계속 그대로 둬야 된다. 네. 지켜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국가는 국민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IMF가 96년부터 세계 불확실성 지수라고 하는 WUI 지수를 발표하는데 네. 팬데믹 때는 WPUI라고 해서 팬데믹 불확실성 지수를 조사합니다. 네. 전 세계 평균은 15% 정도인데 미국이 7, 독일이 4, 한국은 2입니다. 아, 그래요? 불확실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네. 전 세계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 부채 비율이 반드시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의 방어를 잘 하고 있고 불확실성 지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얼마든지 곳간을 지금 풀어서 국민들의 경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때다. 아까 제가 이제 찬성 의견 문자를 소개해 드렸는데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어요. 9777번님. 저도 자영업자지만 손실 보상은 반대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악용해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코로나로 휴직이나 실직한 사람들은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 의식한 선심성 정책은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잘 생각하는... 선별하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좀 이것도 좀 이상한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 있었는데 이 프롬프터라고 하지 앞에 이제 보고 읽는 이 프롬프터 문구를 조작하고 왜곡한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막 퍼지고 있다네요. 네, 어떤 내용이죠? 저는 아주 익숙한 뉴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나 자주 봐서. 가짜 뉴스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진을 막상 그 출처를 따져보니까 지난해 사진입니다. 지난해 1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연합뉴스의 사진을 네. 그 이제 합성을 통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 놓여있는 그 두 대 프롬프터 네네. 모니터라고 하죠. 이제 네네. 거기에 원본 사진을 보면은
질문한 기자가 어디 소속인지 뭐 이름이랑 같이 이제 질문한 내용을 요약한 게 원본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뭐 구체적 목표는 뭔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이런 문구가 원래는 띄워져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덮어쓰기 방식으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보십시오 라고 누군가 장막 뒤에서 대통령한테 지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합성 사진이었던 거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할까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아, 다들 좀 바쁘게 사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목적을 깔고 있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적들한테 했던 얘기가 저 사람은 뭐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은 프롬프터 없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반지성주의거든요. 나처럼 그냥 말을 막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지 이렇게 대본 보고 읽는 사람은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때 많이 썼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 맥락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또 윤서인 씨 자꾸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윤서인 씨가 또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 최근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게 대충 살아온 것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바로 그 인물인데 이 사진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아바타한테 지령 떨어지는 중 삐삐삐 최서원 뭐라 할 거 하나도 없네 삐삐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최순실 이제 개명 전 이름이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그 지령을 내리듯이 함께 움직였었던 것을 빗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작된 사진이라 굉장히 연구스럽죠. 빛의 속도로 지웠습니다. 빛의 속도. 아, 지웠군요. 네, 6115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윤서인 씨야말로 대충 팩트체크를 했네요. 사람이 그렇게 대충 살아서 쓰나 찌찌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나 익숙한 그럼요 익숙하고요. 했잖아요, 사실 이 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프롬프터를 통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말한다라는 이야기가 올해가 처음도 아니고요. 작년이 처음도 아니고요. 그 전이 처음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고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냐면 2018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이 모르면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답변이 올라오더라. 라고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런 음모론을 또 펼쳤다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크를 따로 했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등장한 프롬프트 용도는? 이라는 제목을 팩트체크를 해서 수정을 했는데도 역시 교정이 안 되고 지난해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직접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참고로 이 앞에 모니터가 두 개 있는데요. 질문하신 기자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약간의 질문 요지가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길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럴 정도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이게 또 나온 거죠. 게다가 사진도 재탕으로. 이게 무슨 연례 행사도 아니고. 3833번님 이런 가짜 뉴스는 처벌이 안 되나요? 아 여기 지금 법조인이 없어가지고 이게 처벌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협을 느낀 어떤 분은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 그 게시글을 재빨리 지우긴 했죠. 네, 재빨리 지우면 되는 건가요? 그건 저, 나중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나 신유진 변호사 오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뉴스 로우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